조립은 평범하네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는 하나 있어, 하나. 스냉쿨러 장착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위에 뚜껑은 그냥 따지는 것 같고. 이렇게. 아, 이게 유리가 세 조각인 게좀 짜증나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이게 빠질 줄 알았는데 이게 빠지진 않네, 이게. 여기다가도 펜을 하나 달수 있게 해주면 좋았지 않을까. 이게 정품이 아니에요. 이 정품을 샀어야 되는데 정품이 아니야. 정품은 메인보드랑 이게 분리돼서 메인보드를 따로 이 뒤에다 꽂을 수 있거든요. 이거 분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 이게 순정 LCD 모니터 꽂는 그 뭐냐 가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 뒤, 여기로 이렇게 빼더라고. 이렇게 해서 얘는 안돼 그게. 분해하면 될까?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전기반 들어오면 켜지는 거 보니까 스위치도 제가 하겠습니다. 엄청 막그 해상도가 엄청 선명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글루건으로 다시 좀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약간 아까 뜯으면서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또 여기에 고정, 케이스에 고정하냐. 또 이것도 하나의 또 그겁니다. 원래 순정은 여기에 LCD가 딱 들어가요. 이건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야, 이게, 어? 우와! 이 보드가, 여기 맞아요. 이 구멍도 맞아요. 이럴 수가. 이걸 뜯어서 붙여야 되나? 그럼 이게 맞나? 야, 이게 뭐지? 이 보드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건가? 이쪽이, 요런 케이블 때문에 좀 튀어나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유리보다 커요, 이게. 그래가지고 유리에 딱안 붙어요. 요거는 제가 벨크로로 붙일 예정입니다. 오늘 숙제 끝!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LCD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또 생각해보니까 이 테두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신경이 쓰여서 테두리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뜯어봐서 안될것 같으면 다시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이면 되니까. 자, 프레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네. 프레임을 안 뜯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케이블 때문에 그래요. 이 케이블을 이제 뜯을 수 있으면 좋은데 뜯어지는 것 같진 않고요. 뭐 바짝 당겨가지고 더 당겨서 붙이고 하면 될것 같은데. 분리를 해서 바짝 당기니까 그래도 괜찮네.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맞아. 역시 이렇게 했어야 됐어. 아, 어제 괜히 생쇼를 했네요. 요걸 뜯은 이유는 일체감이 좀 떨어져서 이걸로 이렇게 해야지 딱 앞에 유리 붙일 수 있으니까 성공. 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Y60. 야, 첫 조립인데 풀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요거 좀 고생 좀 했습니다. 해외 유튜버 건데 이 컴퓨터에 맞춰서 수정만 조금 했습니다. 센서 패널이 제일 궁금하시니까 센서 패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맨 위에 날짜, 2023년 3월 5일,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름, MSI Pro Z790-A 와이파이 있고, 그 밑에는 바이오스 버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CPU 정보, 클럭, 파워, 펜 5, 6. 펜 5는 리안이 거고요. 펜 6은 하단 펜. 펌프는 펌프 속도 나오고, 여기 이제 CPU 사용률, 여기는 온도. 온도랑 이 사용률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가 GPU, 클럭, 파워, 그 다음 펜 1, 2. 얘는 펜이 두 개더라고요.
양쪽 두 개랑 가운데 하나 같아요. 두 개가 표시될 거고요. 사용률, 온도 35도 이렇게 나오고, 밑에 보면 이제 메모리, 램, 실제 사용률하고 남아있는 공간, 그 다음에는 이제 V램, 비디오 램이죠. 사용률, 사용량, 남은 양.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제 요거예요. 스토리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리지가 4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용량 남아있는 거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C드라이브 이제 2% 썼고, 뭐, 남아있는 용량 나오고요. 네, USB 같은 거 꽂잖아요? 근데 USB 용량까지 다 나옵니다. DF까지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52% 쓰고 있고, 97% 쓰고 있고,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뭐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다운로드한 양. 엔비디아 인터넷 로고는 제가 넣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거좀 재밌어 하거든요? 어제 새벽 5시까지 재밌게 했습니다. 조립을 해보니까, 이 조립 난이도, 순정으로 조립했을 경우에는 쉬워요. 그냥 기본 상태에서 조립은 일반 케이스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케이스보다 쉬울 수도 있죠. 공간이 좀 넉넉하기 때문에. 팬을 다 유니팬으로 바꿨고, 상단 수냉쿨러를 달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냉쿨러 설치가 조금 번거로웠어요. 왜냐면 조립 방식이 샌드위치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냉쿨러 나사가 조금 짧으면 안 박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개가 안 박혀가지고, 긴 나사를 별도로 구해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안 박힐 수도 있다는 거. 보이는 대로 얘기할게요.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 이 상단에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CPU 전원선 꽂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얇은 거야, 이렇게 조금 휘어서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파워가 듀크거든요? 듀크는 선이 엄청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개를 꽂으려고 했는데, 두 개는 못 꽂겠더라고요. 두 개를 꽂으면, 펜에 닿아요. 그래서 하나만 꽂았습니다. 두꺼운 선할때안 꽂아질 수 있습니다. 두개다 꽂으실 분들은.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가 하단 펜이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두 개가. 저 같은 경우는 하단 펜을 RGB로 바꿨습니다. 왜 RGB로 바꿨냐면, 수냉쿨러 펜을 유니펜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펜을 아래다 박았습니다. 원래 들어있는 펜은 RGB가 없고, 3핀 DC 방식 펜인데, 이제 수냉쿨러 펜은 PWM도 되잖아요. 그래서 PWM 방식도 되고 RGB도 되는 펜으로 하단을 교체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티는 안 나는데 이렇게 좀 밤에 불 꺼놓고 하면 좀 이렇게 이런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봤을 때도 조금 티는 납니다. 이렇게 은은하게. 제가 좀 노린 거긴 한데 은은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이 이 위에가 좁다 그랬잖아요. 이 아래도 좁습니다. 아래도 이렇게 선이 올라오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도 좀 좁아요. 그두 가지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조립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단은 뭐 그냥 쑤셔놓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상단 여기는 주의하셔야 돼요. 상단 이 부분하고 이 수냉쿨러 설치할 때 나사가 좀 짧으면 안될 수도 있다. 그 외에는 뭐 엄청 편합니다. 선 정리할 것도 없어요. 선이 이 밑에 다 가려집니다. 선이 이 밑에 다 가려져가지고 뭐선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 LCD가 거의 3분의 2?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에요, 저는. 앞에 유리를 한겹더 넣는 것도 좀 불만이고, 이게 3D 프린터로 뽑는 그 가이드인데, 3D 프린터로 뽑다 보니까 내구도가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깨졌어요. 이거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맞추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게 막 나사 박는 거다 불러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진짜 이거는 왜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량 생산하려면 뭐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제일 짜증 났어요. 하여튼 이거 3D 프린터로 뽑으실 분들은 강도를 좀 강하게 해서 하셔야지 웬만해서는 그냥 다 부러집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깔끔함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LCD 패널도 이제 고객님이 알리발 LCD 패널 별도로 사오신 거 제가 뻘짓거리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 키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키트를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제 생각에는 위아래로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를 LCD에 장착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바로 LCD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면, 터치가 만약에 되는 보드면 터치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불을 켜잖아요? 잘안 보여요, 이게. 여기 밑에도 이만큼 비어요. 근데 제가 여기 채워 넣었습니다. 정말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 센서 패널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센서 패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저왜 하는 거야? 뭐, 멋으로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컴퓨터 상태가, 바로 한 번에 딱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지금 엄청 편해요. 멋도 있고, 이쁘고, 이게 활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멋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이번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단 센서 패널 이렇게 했고요. 측면 펜,
보시면 측면펜이 이제 100으로 되어 있죠. 100으로 해놓으면 꼭 댓글이 달립니다. 아니 흡기로 해야지 왜 100으로 하냐. 이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고객님께서 거꾸로 뒤집은 거 싫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뭐가 맞네 틀리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는 걸 좋아하긴 하고요. 그리고 아또 좋은 게 뭐냐면 라이저 킷 1층이잖아요. 일반 라이저 킷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 부분도 좋았고요. 이번에 이거 리얼미 스트리머 V2 이것도 처음 해봤고요. 제가 이거 오늘 또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유니펜도 그렇고 스트리머도 그렇고 메인보드에 연동도 시켜놨어요. 연동도 시켜놨고 L 커넥터로도 할수 있고요. 근데 얘도 USB로 연결되고 얘도 USB로 연결돼서 L 커넥터 3로 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5V도 하나만 연결하면 될줄 알고 하나만 꽂았었거든요. 근데 스트리머 5V도 꽂아야지 메인보드 연동이 같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짜증났어요. 그 부분도 주의하십시오. 5V 각자 다 연결해야지 작동을 한다는 거. 라니 온도계의 색깔은 못 바꾸고요. 테두리 색깔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부분. 잘안 보이시죠? 잘안 보여야지 정상입니다. 잘안 보이게 해놨으니까. 아, 라이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라이저 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우면 앞으로 밀리거나 이렇게 처지거든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순정이고 이게 바닥에 딱 붙어 있거든요?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게 없어요. 처짐이 별로 없고, 튀어나오는 것도 없어요. 쫙 반듯이 가죠. 그런 게또 없어서, 좋더라고요. 흔들림도 없어요. 얘 뒤에.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선은 다 이렇게 왔습니다. 별거 없어요. 선이 몇개 없기 때문에, 스트리머 컨트롤러고, 유니펜 컨트롤러는 이 바닥에 있고요. 얘는 아이게임 컬러풀 프로그램으로 연동되어 있고요. 펌프랑 램 요거는 이제 MSI 미스틱 라이트로 되어 있고 스트리머랑 유니펜은 L 커넥터 3로 되어 있고 메인보드 미스틱 라이트로도 되어 있고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거 뭐냐 LCD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직구를 해야 돼요. 직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판매를 못 합니다. 직구를 제가 사서 판매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으시면 요걸 사오셔야 돼요. 아, 브라켓이요? 브라켓은 안 해갖고 와도 돼요. 요거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XMP 6000도 잘 먹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조립한 거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